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9월 이벤트는 뚜레쥬르 1만원 상품권을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9월 16일에 오픈하는 복마마의 클래스 101 강의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쉬면 안 돼요, 안 돼. 복마마 같이 살찌면 안 돼. 예, 적당하게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쉴 때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예, 가족들과 나들이도 좀 많이, 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네, 2021 타경, 네, 103081 대전지방법원의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10시와 오후 2시입니다. 경매 6개 사건이고요. 네, 여기도, 예, 꼭 전화해서 확인해서, 예, 시간을 맞춰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151번길 126번지입니다. 예, 아산시 염치읍 석두리 188-7번지가 구주소입니다. 자, 물건의 종류는 주택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은 58평, 건물의 면적은 29.92평입니다. 30평 정도 되는 거죠. 자, 감정가는 7,400. 네, 가격이 좀 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최저가 100% 지금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보증금은 10%, 742만 1130원입니다. 네, 7400만원이니까 742만 1130원. 네, 수표로 한 장 진행을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이물건이에요. 네, 이물건인데 지금 보시면, 네, 예, 주황색으로 지금 지붕이 칠해져 있는, 예, 작은 주택이고요. 아, 근데 이게 이 집은 뭐 페인트를 예쁘게 다시 칠하면, 옆에 집도 보시면 페인트가 예쁘게 칠해져 있어요. 네, 여기도 페인트만 예쁘게 칠하면 뭐 지붕도, 예, 새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예, 페인트만 한번 칠한다면 아주 깨끗한 주택이 될 수 있고, 옆에가 보시면, 아, 이렇게 얕은 언덕인데, 예, 너무 아주 새파랗게 보면은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살고 싶으신 분들, 주위가 이제 임야와 살짝 이제 언덕으로 뒷동산이 조금씩 있는데 집들이 다 비슷비슷한 크기예요. 예, 아마 비슷한 그 어떤 한 분이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건물이. 예, 지적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토지가 이제 도로에 맞물려 있어서 맹지는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문에 지금, 예, 사진이 찍혀 있고요. 구조는 지금 방이 두 개, 요 작은 방이 두 개 있고 안방이 하나 있고요.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고, 예, 화장실도 하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발코니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네요. 예, 그리고 출입문과, 예, 화장실은, 예,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네, 사진은 바로 이제 마을 근처에서 찍었는데, 예, 마을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주변이 다 초록색으로 아주 너무 예쁜 것 같고, 또 주택들이 다 비슷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좀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요. 물건은 물론 이제 토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토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60평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예,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뭐 이 정도 주택이어도 괜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좀 서해 쪽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도 근처에 있고 또 서울에서도 멀지 않고, 예, 이런 데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의외로 또 이런 쪽이 또 뭐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는 않은데, 예, 토지가 저렴하니까 또 가격도 저렴한 물건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요 위성지도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면 뒤에는 다 이제 임야랑 또 앞쪽은, 예, 예, 전답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고, 마을은 작게 이제 뭐 공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형성이 아주 뭐 작은, 예, 작은 마을입니다. 이쪽은 다, 예, 이쪽으로 좀 가야지 공장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지만 집 뒤에가 다 임야라서, 아까 보셨지만 낮은 언덕의 임야라서 굉장히, 예, 꼭
공원같이 예쁘게 예, 초록색으로 다 뒤덮여 있는데 예, 이런 데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너무 큰 산이 뒤에 있으면 답답한데 얕은 언덕이어가지고 예, 마당같이 쓰셔도 될 것 같은 예, 그런 임야입니다. 자, 지적도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예,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어서 예, 전혀 출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맑은 아주 하늘에 깨끗하게 나오네요.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주택은 저쪽 반대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로드뷰에 여기가 이제 골목이라서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로드뷰가 골목 쪽으로는 잘 안 잡혀서 정확하게 앞면을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애석한데 지금 보셨지만 뒷골목도 그렇고 다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그 지붕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아마 요 주택이 지금 앞에 주황색 주택이 요 앞에 쪽에서 보이고 요쪽은 뒤쪽인 거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요렇게 예, 작게 지금 예, 마당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현장을 한번 더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보면 뒷마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조금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당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권리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리자고 하면은 자, 토지는 속도리 188-7번지에 대지로 58.08평이 있고요. 건물은 29.92평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산시 염치읍 예, 석두리 마을 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에는 임야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차량 출입은 아까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버스 노선이나 차량 출입은 다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은 약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뭐 급배수 설비라든지 위생 설비가 다 되어 있는 물건으로 지금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일괄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특이점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1997년도에 예, 사용 승인 일자가 난 주택입니다. 뭐 그래서 뭐 지붕도 한번 다 개조를 했고 리모델링을 다 한번 한 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벽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페인트 칠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하게 지금 사용이 되었던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권리분석을 제가 해드리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에 보면은 예, 아주 뭐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소멸은 예, 빚은 많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깔끔하게 다 빚은 정리가 되고 예, 세입자도 없이 지금 예,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예, 공실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을 가보셔서 예, 현장을 보시고 예, 결정을 좀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현장을 가보시면 이번에 신권에 들어가셔야 할지 네, 한번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지를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가 이제 염치 낚시터가 있네요. 예, 근처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세입자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빚도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예상은 합니다만 항상 입찰 들어가기 전까지 예, 항상 권리분석은 다시 해보시고 입찰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이겠죠. 네, 여기 현장 다녀와 보시고 예, 연휴 때 시간 되시는 분들 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마마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